우리 이쁜이. 자, 들어가자. 오빠 문자 왔나 봐. 응? 누구야?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네. 이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다며. 그러게. 요즘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네. 뭐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워? 뭐야! 누구세요? 저 여기 아래 301호 사는 사람인데요. 너무 시끄럽네요. 아니 그럼 다세대 주택 사는데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싫으면 독채 얻어서 사셔야죠. 뭐야? 사과는 못할 망정! 나보고 여기서 나가라고? 나가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은 없는데요? 아니, 오밤중에 무슨 짓을 하길래 온 동네를 다 시끄럽게 해놓고! 참 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너 지금 남자랑 있지? 있잖아요. 지금 제일 시끄러운 건 그쪽이거든요? 뭐?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어! 나! 사과 받기 전에 절대로 못 가. 그럼 전 들어가 볼게요. 계속 서 계시는지 마음대로 하세요. 야! 너 나와! 너 안 나와! 나오라니까! 너 나와! 너 안 나와! 아직 안 갔어? 네. 오빠. 301호 나가라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을 나가라 그래? 왜요? 혹시 오빠 301호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사실 301호 마음에 안 들어. 그래요? 그럼 나가라 그러면 되겠네. 기회 봐서 그럴게. 불안하지도 않아? 뭐 양다리도 아니고 세 다리씩이나. 아저씨 이것도요 자꾸 하다 보니까 요령도 들고 자신감도 붙는 것 같아요. 아 자신감이 붙어서 좋기도 하겠다. 아이씨. 유나는 섹시한데다가 백치미도 있고 미주는 청순한데다가 사람을 살살 녹이는 매력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1등급 한우를 먹을래 자연산 회를 먹을래 이거랑 완전히 똑같다니까요. 아주 늪폭이 터졌구만 터졌어. 엄마 어디 가시게요? 내일이 아빠 생신이잖니. 그러면 춘천 다녀오시라고요? 아빠한테 연락은 하셨어요? 아니 몰래 가서 깜짝 놀래켜주려고. 그러세요. 저 어차피 오늘 시험 끝나서 괜찮으니까 아빠랑 며칠 푹 쉬다 오세요. 아이고
고맙다들. 예, 엄마 오늘 괜찮니? 엄마 오늘이 제일 이쁘세요. 그래? 근데 오빠, 어? 이 건물병이 말이에요. 빨리 오빠 앞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나야 그러고 싶지. 그런데 마누라가 말을 들어야 말이지. 아니 지가 뭔데 오빠 말을 안 들어? 아니 하늘 같은 서방님이 그러라면 그러는 거지. 정말 진상이야 진짜. 아니 나는 우리 오빠 마음고생하는 거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되네. 아이 우리 애기가 진짜 내 마누라감인데. 안 되란 법 있나요? 오빠가 이 건물 명의를 오빠 앞으로 바꾸고 나서 오빠 마누라랑 이혼하면 되잖아요. 이혼? 그럼 오빠 이 건물 진짜 주인도 되고 나처럼 젊고 이쁜 마누라도 없고 일석이조잖아요. 그리고 오빠도 자기 자식 하나쯤은 있어야지. 무식하고 말도 안 통하는 마누라랑 남의 자식 하나로 오빠 인생 끝내고 싶어요? 나랑 결혼해서 우리 이쁜 애기들도 낳고 알콩달콩 그렇게 살면 정말 좋지 않겠어요? 국물 끝내준다. 이럴 때 소주 한잔 있으면 딱인데. 아, 어떡하지? 소주 없는데. 그럼 내가 사올게. 있잖아. 지금 내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잖아. 지금 내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있잖아. 이상해 당신. 잠깐 비켜봐. 아, 그게. 잠깐 비켜봐. 그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내를 만나서.